사실 얼마 전에 정점을 하나 찍으셨던 게 바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넘버, 위대한 생명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. 그때 저랑 둘이 같이 뭔가 이렇게 연기를 해주시고 저는 그냥 덩달아 했거든요. 그때 제가 갑자기 이거 무대 끝나고 너무 뭔가 좀 민망하고 뻘쭘한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규현 씨의 배를 이렇게 확 깠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막 규현 씨한테 혼났어요. 그때 왜 그런 짓 했냐고. 그러니까 제가 노출을 좀 많이 싫어해요. 맞아, 극도로 싫어. 좀 전 한 번도 데뷔하고 나서 그렇더라고. 민소매조차도 거의 없습니다. 반팔도 안 입고. 반팔은 입죠. 그래요. 더워 죽는데 여름에. 그렇지, 그렇지. 아니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규현 씨의 그 귀한 배를 이렇게 노출 제가 시켰는데 그걸 왜 편집했냐고 팬분들이 막 항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규현 씨를 지켜주려다가 시청자분들에게 혼이 좀 났었는데. 네네네. 자 그래서. 저희가 누굽니까? 이게 워낙 귀한 자료거든요. 어디서 공개가 된 적이 없는 자료인데 저희가 따로 금고에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작진들이 준비했다고 합니다. 제 배를요? 제 배를 스케치북이 그런 프로가 아니잖아요. 자, 규현 씨의 위대한 예. 속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던 그 문제 영상 보여주시죠. 지옥을 탈출한 영혼이여 번개가 내리친 생명체여 너의 창조주가 명하노니 눈을 떠라 일어나 깨어나. 근데 노래를 너무 잘했어. 나 놀랐네. 아니, 나 진짜 배가 저만큼 나온 줄 알고 나 진짜 놀랐어요 지금. 배가 이렇게 나온 줄 알고. 아니 내가 그래도 규현 씨를 좀 놀랐다 진짜. 너무 아끼는 그러니까 진짜 배를 좀 지켜드렸습니다. 네. 괜찮죠? 아, 저 진짜 놀랐어요. 배가 저만한 줄 알고. 저만하진 않았는데 생각했는데. 그래도 네.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상 스케치북에서 진짜 은인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. 우리 규현 씨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. 네.